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온 이곳은 제주 월드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큰 리조트 단지잖아요.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곳에 또 맛있는 베이커리 카페가 있거든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베이커리 카페 바로 저곳입니다. 야외도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셨는데요. 어머, 저기에 진짜 불 붙이면은 너무나 그 캠핑 온 느낌으로 불멍할 수 있고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밤에 해주시려나? 빵 나오는 시간 맞춰서면 더더욱 좋겠네요. 여기는 유기농 통밀, 고메 버터, 제주 우유 직접 만드는 제주빵이라고 합니다. 영어교육 도시도 바로 옆에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메뉴판이 영어입니다. 딸기가 직영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딸기라네요. 그리고 샌드위치 종류도 있어요. 케이크도 맛있겠다. 뭐 케이크 너무 예쁘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어떡하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결국 두 개를 골라버렸어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 맛있어 보이는 건 어떡해요. 우선 에그 샌드위치, 그리고 딸기철이니까 딸기 생크림 크로아상.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맛있겠죠?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까지. 보면은 엄청 곱게 갈려가지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 달걀의 그 특유의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다. 잘라볼까나? 크림이 진짜 듬뿍듬뿍 들어가 있다. 크루아상도 맛있고요. 크림도 맛있고 여기다 활용 농장 딸기까지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게 먹고 잘 쉬다가 나왔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빵도 굉장히 맛있는 그런 베이커리 카페니까요. 여러분들도 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